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D램, 삼성 계획까지 변경하면서 D램 물량 확장에 집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D램에 힘을 집중하고 있어요. 왜 집중을 하냐면 D램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고 삼성의 거의 대부분 삼성 반도체 쪽이죠. 삼성 반도체 쪽에 파운드리 분야에 집중을 지금 하는 것보다는 D램 쪽그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을 하는 것이 지금 삼성전자 입장으로선 더 호황일 예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D램에 더욱더 집중을 해 나간다. 그래서 슈퍼사이클에 확실히 올라탄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D램이 굉장히 호황 중이죠. 완전히 호황 중입니다. 가격이 올라탔어요. 슈퍼사이클이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보면 DXI라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지수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지수인데, 지금 보시면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거의 횡보를 하다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말부터 예고되었던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죠. D램 가격은 석달새50% 넘게 상승해서 1년 10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로 오른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과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메모리 가격 지수도 2018년도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급상승 중이죠. 메모리 반도체 지수라는 것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말하자면 D램과 NAND 플래시를 지금 한꺼번에 합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NAND 플래시는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 지금 그 가격 지수를 상승을 만드는 것은 지금 D램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D램이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D램 익스체인지가 집계하는 D램 익스체인지 인덱스 DXI는 이달 25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해서 32,683.68로 전일 대비 1.45%나 오르게 됐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DXI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지수로서 이 수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의 가격은 내년까지 지속된다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고, 특히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그 투자하고 있는 투자 금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지원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지금 물량 조절, 지금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난 다음에 이때 당시에 그 이전에 치킨게임이 두 번이나 치킨게임이 일어나서 여러 회사가 망가졌죠. 그때를 생각해서 이유를 생각해서 지금 현재는 투자를 좀 줄이겠다라고 지금 말을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반도체 실적에서 메모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주 절대적이에요.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도 메모리가 지금 투자하는 금액을 보면 알아요. 반도체에서 메모리 쪽에 투자하는 비중과 지금 파운드리에 투자하는 비중을 보면 지금 메모리에 투자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파운드리도 물론 많이 지원을 하지만 지금 보면 2대 1로 30을 지원을 하면 그중에 10은 비메모리, 그리고 20을 지금 메모리 쪽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2대1로 지금 지원 금액 숫자가 메모리 쪽에 훨씬 많아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에 올라타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비메모리 쪽도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삼성전자가 지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좀더 분석을 해드리고 분석을 해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D램의 1위 업체인 삼성전자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D램의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지금 다른 분야로 전환을 계획 중인 노후라인까지 모두 다시 D램 생산 라인에 활용한다라는 계획입니다. 26일 날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계속되는 D램 가격 반등에 대응해서 지금 화성의 D13 라인인가요? 예, 여기에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으로 전환을 준비 중이었었거든요. 이 화성의 13 라인에 대해서도 다시 D램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시작되었던 반도체 지금 품귀 현상이 이제는 반도체 전체 시장이 확대되면서 D램의 슈퍼사이클의 신호가 더욱더 커졌기 때문이죠. 이제 반도체가 부족할 것이다, 부족할 것이다,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반도체를 사 모으고 있는 중이고, 특히 올해와 같은 경우는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월등하게 확대가 돼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비대면 상황이 올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비대면 상황이 올해도 끝나지 않으면서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 그 지금 확장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D램의 그 수요가, 특히 기업용 D램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최근 D램 시장에서 PC D램 현물 가격이 22개월 만에 4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2분기부터는 서버 D램의 거래 가격까지 10에서 15%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어 가는 거예요. 특히 서버 D램과 같은 경우는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금 아마존이나 아니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지금 서버 D램을 막 사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즉, D램이 전 분야에 걸쳐서 슈퍼사이클로 진입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시장조사업체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레거시 D램 생산라인, 말하자면 이전 버전의 생산라인, D램 생산라인, 이 생산라인의 이미지 센서 전환 속도를 늦추고, 스페셜티, 모바일, 서버, 그래픽 D램 등 공급이 부족한 곳에 채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D램 공급 부족은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스페셜티 D램 가격 상승폭은 공급업체들의 생산 전략에 따라서 달라질 예정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D램의 부족, 이 부족 현상이 가격을 점점 상승을 시키고, 이 가격이 상승시킴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가격이 상승해줄 거라고 예측을 하게 되면, D램을 모으는 이것이 더 빨라져요. 더 빨라지기 때문에 공급업체들이 여기서 더 빨리 늘리면 몰라도 더 빨리 늘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량을 줄이게 되면 가격 속도는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그리고 실제로 투자하는 금액이 예상보다 지금 더 많아져 가고 있어요. 자, 지금 테이블 1을 보겠습니다. 지금 projected QoQ changed in several DRAM 32GB DIMMs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오리지널 버전이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예상했었던 2011년 1분기, 2011년이고요. 1분기 예상이 이렇게 됐다. 예상은 한8%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조정이 어떻게 됐냐면, 가격이 8%까지 늘어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 2분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 지금 제일 처음 예상했던 게 8에서 13%까지 늘은다고 했는데, 10에서 15%, 약 2%포인트 가량 더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격 상승은 더 빨라지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D램 설비 투자가 지금 확대해야 되고 증설해야 된다라는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전환 투자 계획을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D램 설비 투자의 규모도 더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D램 라인 증설 일정도 더 앞당겨야 되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에 대해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도 서버 D램 경쟁자인 인텔, SK 하이닉스와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시장 점유율을 더욱더 확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것에 대해서 대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올해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 메모리가 25조, 그리고 비메모리가 10조 원 규모였었지만, 최근 기조는 투자를 A년에는 지금 33조, 지금 기존 올해 투자 금액이 35조. 예. 그 A년보다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더 늘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제조 회사들이 시설 투자가 올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내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신한금융투자에게서 나온 그림인데, 자, 지금 보면 우리가 봐야 될게 수요 증가율 일정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 공정기술 전환을 통한 공급 증가율, 캐파 증설을 통한 공급 증가율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공정기술 전환기예요. 지금 공정기술 전환기인데, 기술 전환기인데 왜 그런지 두 가지 때문이에요. 기술 전환기인데요. 지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공정기술 전환기로 지금 접어들었거든요. 첫 번째로 DDR5. 지금까지는 DDR4를 썼거든요.
DDR4가 중심이었었고, DDR4를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판매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말부터는 DDR5가 이 중심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EUV를 통한 DRAM 생산. 이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EUV DRAM을 통해서 1알파 DRAM을 하반기에 만든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1알파 DRAM은 지금 DDR5 DRAM을 바로 적용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적용해야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1알파 DRAM을 지금 EUV를 적용하지 않은 그 일반 공정, 핀팩 공정을 사용해서 지금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공정 전환이 아니에요. 경정 전환이 아니고 그냥 DDR5로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래도 공정 전환. 그래서 지금 공정 전환 중이기 때문에 이 캐파가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줄어야 되는데, 그래서 캐파 증설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기본적으로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고 캐파는 줄어들기 때문에 안정화되기까지는 캐파가 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공급량이 줄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딸려요.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보고서에서 2022년 메모리 반도체 캐펙스 설비 투자는 역대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최근 DRAM 가격의 상승의 시작, 내년 1분기까지 DRAM 상승 사이클이 계속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내년 1분기까지는 DRAM의 상승 사이클이 계속된다라고 보고 있고, 전방 재고 소진으로 NAND 출하량도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DRAM의 DDR5 전환, 이렇게 나왔죠? NAND 더블 스택 전환, NAND 플래시도 마찬가지로 더블 스택으로 전환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올 하반기부터 DRAM NAND 공급에 제약이 심화될 것이다. 즉, 캐파 증설 요구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DDR5의 전환. 전체적으로 DDR5가 전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EUV를 적용한 1알파 DRAM의 생산. 이것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생각보다 어떻게 된다? 그 DRAM의 그 지금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캐파는 더 증설해야 된다. 하방 압력이 굉장히 심한 거죠. 예, 그래서 캐파 증설 요구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NAND 플래시도 마찬가지로 그 삼성전자가 싱글 스택이었다가 이번엔 더블 스택으로 하면서 256, 6단 그 지금 DRAM을 NAND 플래시를 나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캐파가 줄을 수밖에 없어요. 수율을 안정화시킬 때까지는 줄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28일 날 열린 2020년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메모리 시장 수요에 대해서 단기적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견조한 수요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펀더멘털 수요에 대비해서 인프라 중심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언급한 바가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DRAM은 상승 사이클을 탔고, 내년 초반,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거고, 그리고 마이크론이 예상보다 투자를 적게 하면서 이 지속 현상은 더 많이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올 하반기부터 바뀌게 되는 DDR5, DDR4에서 DDR5로 이동, 이렇게 되면 DDR4의 생산량이 줄게 되겠죠. DDR4의 생산량이 줄게 되고 DDR5로 전체적으로 다 넘어와야 되고, 여기에 EUV를 사용한 1알파 DRAM까지 생산까지, 이렇게 하면 생산량이 어쩔 수 없이 줄은 이 상황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하게 되면 어쩌면 지금 DRAM의 상승 사이클은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현재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채우려고, DDR4로 채우겠죠. DDR4로 채우려고 화성 13 라인을, 원래는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바꾸려고 준비 중이었었는데, 이 이미지 센서 라인에 그 바꾸려고 하는 이 기간을 약간 딜레이를 시키고, 다시 새로운 공장이 열게 되면 이것으로 다시 전환을 시키겠죠.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바뀌어야만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더 힘을 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번에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던 게 있어요. 이미지 센서는 지금 UMC에 주문이 들어갔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화성의 13라인이 변화되지 않는 이런 현상과 똑같은 선상에서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